강서구 등촌동에 들어설 예정인 어울림 플라자는 게스트하우스와 갤러리, 공연장까지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를 매입한 뒤 이 같은 계획을 세우고 17일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평생교육의 복합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건물을 지으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넓히고 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둠으로써 무장애 건물, 배리어 프리 건물의 대표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와 백석초등학교에 근접해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한 공사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후문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대안이 없어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건 일방통행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 1차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후문으로 돌아가라고요?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3년 동안 학생들이 겪어야 할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낮 시간을 비울 수도 있어요. 직장도 다니니까. 근데 아이들은 교실에 앉아서 소음을 받는단 말이죠. 3년 동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결국 일부 학부모들이 어울림 플라자가 아닌 공원을 지을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공청회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계속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